남북 문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하노이 결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뭐 거의 그 대결로 치닫는 것이고, 기본적인 시각인데요. 북을 체제 위협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파탄시켜야 된다. 이런 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쪽을 와해시켜야 된다. 네. 체제 북한 붕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윤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NSC 참모가 예.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김태호 차장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늘 예. 북한은 곧 망한다. 고장난 비행기다. 아니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부 예. 장관은 북한 타도론자예요. 타도. 붕괴를 넘어 타도론. 타도론자. 북을 예. 타도해야 된다. 이분은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한 분이에요. 네. 또 그다음 국방장관은 선제타격론자예요. 난리 났다. 선제타격.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어서 외교안보 예. 남북관계에 대해서 신념과 철학이 결여된 윤 대통령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배가 지금 산으로. 산이 예. 올라가서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실제로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뭐 타도의 대상이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극우적 시각에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난 그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북한 붕괴론이 맞냐. 그렇죠. 예, 화해와 평화 공존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일단 선평화. 예, 평화가 우선되는. 제가 30년 전에요. 통일부 출입기자였습니다. 네. 북한 담당. 예.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과 인터뷰했습니다. 전문가. 이 서울에 있는 많은 전문가. 대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다. 김일성이 죽었다. 김일성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의 체제, 김정일 체제는 짧으면 3일 아니면 석 달, 맥시멈 길어야 3년을 넘지 못한다.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 손자가 그 분석을 하고 그런 확신을 얘기했던 사람은 다시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윤 정부의 참모들은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라고 믿고 목을 졸라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 나눈 것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물론 이제 중국 관영 CCTV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 그 다음에 신냉전을 방지하자. 예. 그리고 불법적인 일방적인 제재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패권주의에 반대한다. 예.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대단히 합리적. 일극 미국은 예. 미국의 예. 패권을 최강 미국을 예. 21세기 100년 동안은 계속 군사력에서 최강이고 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 지배력을 갖는 것이 국가 목표입니다. 네. 자신들의 국가 전략 보고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하죠. 일극 체제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 또 예. 다극 체제다 이미.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브릭스에다 더붙여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예. 그룹핑을 하는 거죠. 네. 그건 뭐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예.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외교관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오면 외교는 실패한 거다. 네. 그런 경우가 오지 않도록 예. 갖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과도 동맹하고 예. 군사 중국과 얼마나 친합니까? 예. 얼마나 지혜로워요. 싱가포르이 지금 아시아에선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외교 전략을 외교를 잘해야 세계 특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미국 일방주의, 일본 일방주의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적어도 유엔 안보리에서 네. 우리가 좀 그 중국도 설득하고 러시아도 설득하면서 우리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외교 시스템은 갖춰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예. 이렇게 이제 진영 대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북한 핵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멀어지는 거죠. 예. 안 되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평화 통일은 이제 무망해지는 겁니다. 무망해지는 게 네. 후대의 죄를 짓는 거예요. 1300년 통일 국가로 살아왔는데 지금 80년이거든 내년이면 네. 우리가 80년째예요 분단. 예. 예. 100년은 넘지 않게 남북 국가 양국 시대를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 독일은 저 40년 만에 통일했는데. 에? 35년 만에 끝났잖아요. 45년에 분단하고 예, 예. 90년에 통일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그런 성공을 반면 교사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합니다. 천공이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그랬다는 무속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